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인 외래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쌓였어.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길 또 학교 가는 길 만원 버스를 타고 만원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루의 일과에 중간중간마다 우리 역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안에 쌓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놈의 스트레스가 나를 잡는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아이고 빨리 죽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을 가르치는 켈리 맥거니걸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 대답에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십니까? 8년 후에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 참가하신 분들 중에 사망한 사람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분들이 사망률이 43%가 높았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는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라고 답을 했던 분들의 사망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나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건강과는 그렇게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필요합니다 라고 믿던 사람들은 사망률이 전체 3만 명 중에서 가장 낮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없습니다. 스트레스? 아,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했던 분들보다도 이분들이 더 사망률이 낮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상황이 우리 삶에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사실은 우리는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심지어는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우리도 갈래요. 그 배에 함께 따라갑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꽃길이 확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말이 바다지 사실은 호수입니다. 길이가 21km, 그리고 넓이가 13km. 그런데 지표면으로부터 200m 정도 사실 밑으로 분지처럼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쪽 면에는 골짜기들과 높은 산들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과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200m 밑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를 때쯤이면 맹렬한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빠른 바람을 맞는 그 물결이 확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폭풍우가,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유람을 하다가 와, 날씨 너무 좋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설교도 하시고 베드로가 물고기도 잡고 그랬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그 좋던 쾌청했던 날씨인데 어느 한순간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막 일면서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 예수님 당시 그때 일어났던 그 큰 놀, 즉 큰 풍랑을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Earthquake,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여러분, 포항에 지진 일어났을 때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큰 풍랑이 갈릴리 바다 전체를 뒤흔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난리법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 만났습니다. 기겁을 합니다.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해석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평안하시구나.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다면 나도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천직이었습니다. 주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가항력적인 폭풍우가 이 바다를 막 휩쓸고 있으면서 어부로서의 가졌던 지식, 그들의 경험, 바다에 대한 노하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건지기 위하여 육지 쪽으로 지금 막 노를 젓지만 이력 편주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막 풍랑 속에서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아랑곳 없이 너무나 평안하시게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 베개를 두고 주무시고 계셨다. 평소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이 폭풍우 한가운데 배 안에서 예수님은 머리를 두시고 거기에서 고나게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신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우리 예수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꽤나 고생을 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하얗게 밤을 새우고 새벽 5시, 6시쯤 돼야 피곤해 지치고 지쳐서 결국에는 조금 눈을 감아요. 그러다가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한두 시간 후에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 가는 겁니다. 학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어떻게 지나갔는데 밤이 되면 그 녹초인 몸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또 새벽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늘도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밤을 새는 거예요. 이 불면증 악순환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게 참 궁금해요. 여쭤볼 거예요. 예수님, 그때 코를 고셨습니까? 안 고셨습니까? 잘 주무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가 제 아무리 흉흉하게 날뛰어도 예수님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그 확신 속에 평안하게 주무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은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예수님이 저리도 평안하시구나, 저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평안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막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닥쳐오는데 저렇게 주무시는 걸 보니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 생활하면서 외환이었겠습니까? 동료 어부들이 멀쩡하게 배 끌고 나가서 날씨 좋아서 어부 노릇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쳐서 그 배가 난파되고 좌초돼서 빠져 죽은 여러 동료들이 있었을 겁니다. 며칠 지나서 해안가에 밀려온 그 죽은 사람들의 퉁퉁 부은 시체, 또 어떤 이의 시체는 아예 물고기 밥이 돼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아직 배가 물결에 덮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면 덮이려고 한다 해요. 덮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제갈 길로 살기 위해서 온갖 난리법석을 지금 막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두 번째 해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난리법석 부리면서 예수님 깨우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두려워하는 그들의 근본 이유는 믿음의 부재, 아니 조금은 있어도 실끝에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의 믿음은 있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작고 얕은 믿음, 그게 너희의 문제야,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목회자들이 너무 양산이 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역술인들, 무속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역술인 협회의 추산에 의하면, 놀라지 마세요,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만 명. 목회자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마트폰에 사주, 팔자, 그 앱을 통해서 자기 어떻게 될 건지를 보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그걸 매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언제 점을 보는가? 그 넘버원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렇죠. 뭔가 붙잡고 싶은 거죠. 그런데 뜻밖의 사실은 뭐냐면 못 배우고 학벌이 낮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많이 배우고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그 점집에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는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집착하면서 그 사주팔자 점을 보는 사람들이 대학원 졸업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석박사들이 그걸 가장 집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대학 졸업, 그 다음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 그 다음이 초등학교 졸업. 이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 다 쓸데없이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재계 순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IT 및 통신회사,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어마어마한 회사 돈을 투자를 할 때마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6천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 점쟁이가 거기서 또 2천억 원을 삥땅을 쳐가지고 사회, 여러분,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각원인 것은 점쟁이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나이롱 권사님들 중에서 쏠쏠하게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권사님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댁도 그러셨수? 저는 믿는 것은 우리 왕성교회 권사님들은 전보러 다니는 어리석은 일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불신자들은 두렵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이야 두렵지만 성도가 자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 이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좌초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그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제자들은 지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바로 전에 갈릴리 바다 건너기 바로 전에도 마을과 동네에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 치유했습니다. 문제들을 다 기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한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 이 노래 불렀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린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폭풍우 이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물결이 덮을 것만 같은 두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두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겠죠. 제자들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분이 평안하셔. 나도 평안해야지. 아멘. 이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 나에게 무관심하셔. 내가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드리고 나 예수님과 함께도 있지만 왜 이렇게 폭풍우가 내 인생의 배를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도 어떤 분들은
붙잡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는 젊은 시절 인디언 선교를 위하여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갑니다. 항해 도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 그 배가 정말 낙엽처럼 흔들리고 파도가 쳐들어옵니다. 가파니에서 그가 울부짖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가판 저쪽을 보니 한 무리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기독교 분파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두려워 죽겠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노래가 찬양이 나와요? 모라비아 교도들이 반문을 오히려 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이 파도와 우리 목숨과 이 배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그가 충격을 받고 깊은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로부터 그는 18세기 영국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부흥의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감리교가 이 존 웨슬리로부터 창설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폭풍우이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항해에 몰아치는 모든 파도와 풍랑도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믿음 없이 두려워만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 그 폭풍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방금 전까지 놀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이. 근데 그 보통 놀이 아니었습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놀이 일던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원어를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라고 하는 단어가 다 동일어입니다. 영어로는 great. 그래서 great storm, great calm. 아주 큰 거대한 폭풍, 아주 큰 거대한 잠잠함. 이걸 굉장히 비교해서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 인생 항해에 몰아치는 큰 문제, 큰 위기, 큰 어려움이 변화하여 큰 간증거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큰 은혜거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면 클수록 더 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평생 허약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력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러고 바라봐야만 됐었습니다. 회중 얼굴, 아이 컨택, 전혀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약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를 붙잡아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로 말미암아 대륙이 영적 대부흥이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로 말미암아 동시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가 했던 아주 정말 탁월한 설교가 있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가 이 설교를 할 때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아 정말 성도들이 이 가운데 옆에 막 이 걸어다니는 그 통로에 막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면서 내 죄야 내 죄야 막 이러면서 통곡하는 일이 막 나타납니다. 지옥의 불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정말 그걸 듣던 성도들이 지옥불이 막 확 자기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를 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막 느낌을 받으면서 다들 막 불이야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신데 오늘날 그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에 가보면 안내원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쫙 써놨던 가계부가 있습니다. 네? 가계부. 그 가계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은 받았던 사례비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이 뭐냐면 초콜릿 구입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몸이 약하고 이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우울질, 깊은 우울증 거기까지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초콜릿을 사드세요.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목사님 기분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니까 그나마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때마다 계속 초콜릿을 사드셔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지출이 그 구입비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에서도 그는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뭘 생각나게 합니까?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큰 어려움과 고통을 너끈히 덮을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풍을 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호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많지요? 인생의 풍랑과 폭풍이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또 보내온 분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아니 보여도 주무시는 것처럼,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 따라가고 있는 인생인데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요,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평안함의 보증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 주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은 물어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을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삶의 모든 소망,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내 힘, 그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은 물러 죽게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가 늘이래 날 부르시네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시 주만 의지해 주만 내 앞에 근사가 내 앞에 경지가 될지어다 경지가 될지어다 믿음을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바른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의 인생과 나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큰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어려움과 고통만큼 주님은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이 나라와 민족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항해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평안의 심령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간증의 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